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두고 안전요원이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질병관리본부와 조직위가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안 인력이 군 병력으로 긴급 대체됐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입구에서 군인들이 보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맡았던 안전요원 일부가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1,200여 명의 안전인력이 전원 격리 조치됐기 때문입니다. 군 병력이 투입됐지만 자칫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와 올림픽 조직위는 합동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안전요원 외에 수련원에 머무는 천여 명에 대해 증상이 없어도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사 인사들에 대해서 검진이 어제 다 못한 부분은 검진이라고 있거든요. 올림픽에 투입된 안전요원 41명은 지난 4일 저녁 복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묵었던 숙소의 급식은 중단하고 지하수와 음식 재료 등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 선수촌과 미디어촌, 경기장 등 올림픽 내부 시설에까지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